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원재료 사용량이 좀 급증을 했다.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실적은 매출이 이 정도, 영업이익이 323억 정도. 그래서 전년과 비교해서 매출이 29.7% 정도는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난해 원재료 사용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의 증가를 좀 제한한 것을 좀 풀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50% 정도가 확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요. 적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덜 벌었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나쁜 흐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저점에서 반등 크게 나왔고 눌림을 받고 여기서 이탈이 되느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느냐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얘가 이 라인을 저항을 다시 받고 밀려 내려가면서 저점을 깨고 이렇게 올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얘가 이런 것들이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하락폭과 이 하락폭이 1대1의 비중이다라고 하면은 얘도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1대1.5의 비중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거고 1대2의 비중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까지 또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역할이 여기서 하락을 했고 반등이 나와서 돌파를 해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받고 밀리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밀리는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대1의 비중을 좀 많이 두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밀리면 1대1.5. 그렇기 때문에 15,000, 15만원, 14만원 요 영역 근처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저점 라인을 지켜주는가? 1대1의 비중이면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기를 깨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하락? 1, 2가 되는 거죠. 반등 나오고 여기서 또다시 1대1의 비중이면 요 비중이 여기에서부터 또 이렇게 1대1의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락 파동이 5파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림 받을 때 지지를 보여주고 이제는 이렇게 돌려 나가는 모습이 여기서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하락 구간이 요 하락이죠. 요 하락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요렇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반등이 연속해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 갖고 N자형 파동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액션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서는 2차 전지가, 폐배터리가, 양극재, 음극재가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작년처럼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비이상적으로 시장을 끌고 갔던 그런 흐름을 기대하는 거는 아니죠. 예. 저는 기대를 안 하는데 여러분도 당연히 기대를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서는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는 조금 더 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한번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는 거고 대신에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밑에서 기다렸는데 반등이 나와서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네. 새로운 파동이 나왔네. 라고 하면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던 영역 구간을 바꿀 수는 있겠죠. 예, 변경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뭔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얘가 의미를 부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구간이고,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라인에서 뭔가 애매한 위치에서 돌파를 기대하고 접근을 하느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100원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그래서 여기서 딱 들어갔으면은 반등이 나오면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 5대 5의 확률이기 때문에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0원까지 올라갔다가 105원까지 밀리면 내가 100원엔 못 들어갔어도 105원은 들어갈 수 있게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허브 경제TV 매주 뭐하고 있어요? 20%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긴 시간 보내왔고 드디어, 예, 드디어 100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갖고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시면서 이 100기를 딱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저 허브경제TV랑 다음 주에 같이 매매를 해가지고요. 한 25% 정도를 목표로 해서 또 열심히 달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